새로운 미스트롯2 주인 양지윤의 탄생으로 한편에서는 양지윤 미담이 쏟아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양지윤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양지윤 논란을 총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의 폭발적인 성원이 있었고요. 한번 보시면 양지윤을 제대로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양지윤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가식을 떤다는 악플을 달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네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직접 현명한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겁없는 위험천만한 양지윤. 두 번째, 양지윤 과거를 아는 사람이 양지윤 인성 폭로. 세 번째, 가까이에서 함께 일한 동료의 양지윤 인성 증언. 네 번째, 과감하게 땡땡 중단하게 요청한 양지은. TV조선이 한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양지은을 진으로 뽑은 거라는 댓글 반응도 있는데, TV조선이 뽑은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 즉 국민이 뽑은 건데. 그런데 TV조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고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양지윤 관련 미담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아주 충격적인 미담 먼저 알려드릴게요. 2016년 일본 나라시에서 열린 카스카노 음악제에 참석. 효녀 가수 양지윤은 한복을 입고 홀로 아리랑을 열창했습니다. 일단 양지윤 노래를 잠깐 감상해 보시고 이 노래를 한복을 입고 일본에서 부른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일이었는지 말씀드릴게요. 홀로 아리랑.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가다가 홀로 섬에 닻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해를 맞이해 보자. 이런 가사인데요.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 느껴지시죠? 특히 일본이 분쟁화 야욕을 보이는 우리 영토 독도가 아주 상징적으로 잘 부각되어서 마치 일본에서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외치며 시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노래였습니다. 양지은이 독립투사의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싶고, 노래를 부르는 양지은의 얼굴도 굉장히 긴장해 있음이 역력하게 느껴질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 있고, 결연하게 느껴집니다. 홀로 아리랑은 한돌이라는 가수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서유석이 1990년에 부른 버전이 가요로서는 유명합니다. 전통 아리랑 선율과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음색과 정서가 담긴 가사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조용필이 2005년 평양 공연 마지막 곡으로 불렀고, 1박 2일과 불후의 명곡에 등장해서 유명해졌습니다. 불후의 명곡에서 홍경민, 부활, 소향 등이 리메이크해서 불렀습니다. 이승철은 이승철 홀로 아리랑을 독도에서 찍었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행 애국가가 친일파들이 작사 작곡한 노래라고 해서 새 애국가 후보로 떠오른 곡이기도 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홀로 아리랑을 일본에서 부른다는 것이 그것도 한복을 입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리고 양지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등장해서 양지은에 대해서 글을 남겼는데요. 양지은은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시절까지 국악, 판소리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였는데요. 아버지에게 신장 이식을 해드린 후 후유증을 겪으며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명창의 길을 포기하고 교육자가 되기 위해 한때 교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자였던 학생이 등장해서 양지은 팬카페에 글을 남겼는데요. 양지은 가수님이 제 고등학교 시절 교생 선생님이셨습니다. 제 담당 교생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항상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로 반겨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연히 TV를 보다가 선생님의 모습이 보여 팬카페에도 오게 되었네요. 선생님으로서도 정말 최고였지만 지금 꿈에 도전하는 선생님의 모습도 정말 멋있고 응원해요. 가수의 길을 걸어가는 선생님의 도전을 여기 계신 모두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TV에서 보여지는 모습처럼 정말 순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예쁜 선생님이자 누나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어떤 자리에서든 빛이 나는 사람에게 벌써 20대 중반이 된 고등학생 제자가 최근 양지은을 가장 가까이서 속속들이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같은 미스트롯2 출연자겠죠? 마리아가 결승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탈락 후 엑스포츠 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앞으로 외국인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을 많이 할 거라고 합니다. 마리아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참전 용사였다고 하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마리아도 어쩐지 희한하게 친근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마리아가 미스트롯2 출연하면서 가장 가까워진 사람으로 윤태화와 양지은을 꼽았습니다. 마리아가 외국인으로서 보이지 않게 외로움을 겪고 있었을 텐데 그런 동료를 가장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라는 말도 될 텐데요. 방송에서 설정상 한 멘트 때문에 인성 논란까지 빚었던 윤태화가 나와서 깜짝 놀랐고요. 윤태화가 SNS에서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한 것처럼 자기 인성 나쁘지 않다는 말 맞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이 이렇게 증언해 주잖아요. 또 한 사람으로 양지은을 꼽았습니다. 마리아는 양지은 언니는 사람이 너무 좋다. 너무 착하다. 각자 무대를 해야 하긴 했지만 서로 힘도 주고 도움이 많이 됐다. 귀여운 이모티콘도 많이 보냈다. 어느 정도로 양지은을 따랐냐면 결승전 있던 날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엘프 여러분, 오늘 미스트롯2 마지막 진짜 우승자가 나오는 날이에요. 저를 언제나 챙겨준 양지은 언니 투표할게요. 마리아가 찍었어요. 어차피 우승은 양지은. 이런 글을 게재했습니다. 사실 이건 상당히 힘든 일인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스트롯2 톱14으로 계속 얼굴 보며 활동할 멤버인데 누굴 대놓고 찍으라고 동의하면 다른 멤버들이 상당히 서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대놓고 양지은 투표를 독려한다는 것은 정말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한 것인데요. 마리아가 상당히 순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지은이 그만큼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는 반증이 아닐까요? 이번에 일부 팬들 사이에서 있었던 투표 동원 논란과 문자 투표 이벤트의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는 거 아시는지요? 투표 동원 논란은 지금 수사를 요청한 상태라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자 투표 이벤트는 팬들 사이에서 투표를 인증하면 추첨해서 선물을 주는 행사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팬들 사이에서는 흔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너무 과열되면 보기 좋지는 않겠죠? 이런 논란이 일자 양지은은 문자 투표 이벤트를 멈춰달라 요청하고 팬들은 이를 받아들여 대신 사랑의 장기 본부에 선한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사실 불법도 아닌데 가장 중요한 미스트롯2 결승전 마지막 2라운드에서 팬들의 투표 독려를 중단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요. 일본 한복판에서 홀로 아리랑을 부를 정도로 양지은이 확실히 결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이런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는 일이 가장 힘든 일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존경스럽기까지 하네요.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떴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음악 방송이나 중요한 시상식에 문자 투표 이벤트를 합니다. 참여해주면 추첨 통해서 경품 주는. 특히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더더 심한데 이번에도 탑7 팬들이 문자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가수 중 한 명인 양지은님이 중단 요청했다네요. 2차 문자 투표 이벤트는 즉각 중단 요청. 1차 문자 투표 이벤트로 모아진 금액도 진행을 하지 말고 전부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시고 양지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걸 다 보시고도 양지은이 가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스타디슈 무료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